노래하는 게 가장 행복한 우리는 평창 열정 듀오 화이팅! 자, 자기 소개 듣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온 23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. 저는 곽지우고요. 저는 이승환입니다. 저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도 빨리 다녀왔습니다. 그러면 지우고는 군대? 네, 승환이는 작년 11월에 제대했고요. 저는 3월 8일에 입대 예정이에요. 입대하기 전에 저희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무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잘 왔어요. 3월 네. 잠깐만, 우리 이게 방송이 3월 10일 방송인데 네. 3월 며칠 입대예요 설마? 3월 8일이에요. 못 보고 들어가! 못 보고 들어가! 고생해요. 가수의 꿈을 꾸고 있다고 아까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가수 꿈을 키우신 거예요? 네, 가수의 꿈은 저희가 2016년에 가을에 팀 스무딕이라는 이름으로 평창에서 활동을 했어요. 근데 평창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홍보에 무리가 있고 또 공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서울에 버스킹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지금은 이제 서울에 와서 있는 거예요, 둘 다? 아니요, 저희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요. 예. 평창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요. 왕복하는데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부터 좀 많이 힘들고요. 네, 그리고 또 교통비라든가 건전지값 그리고 식비 뭐 등등 포함해서 대략 10만 원 정도 나가요. 근데 팁박스는 그 앞에 돈 받는 통이 있거든요. 거기는 반도 못 채운 적이 많아요. 1월 초에 저희가 당장 버스킹을 가야 되는데 정말 제 지갑에 달랑 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연을 가야 되니까 인력소,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하러 4일 동안 나간 적이 있어요.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고 오는데 평창군에는 그렇게 교통편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른 아침에 버스나 택시가 다니질 않아요. 그래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그렇게 하루에 일당을 받고 그 돈으로 버스킹을 하러 온 기억이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그거 뭐 하려 하냐고. 그렇죠?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그거 하냐고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부모님들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청년들이니까. 뭐라고 예. 하세요 부모님들은?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심장혈관 넓힌 수술을 받으셨어요. 그때 그 아픈 와중에 이제 저한테 병실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8살 때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.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너도 아빠의 피를 받았으니까 꼭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다. 네, 그 힘으로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많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저희 신성우님의 서시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.